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최적의 시너지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모더레이터로 인사를 드리는 모비데이즈의 이강수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은 제가 한 5분 정도 퍼포먼스 마케팅과 데이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에코 마케팅의 박효영 이사님께서 그리고 한 15분 정도 발표, 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최승욱 국장님께서 이제 15분 정도 발표하시고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제 뭐 패널 디스커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진부한 얘기지만 좀 쉬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게 사실 이제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이제 많이 변화를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년대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그 유저들이 뭐 소비자라고 부르는 오디언스들이 TV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한 73% 정도는 TV 시청 도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이제 TV 광고를 무시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만큼 사실 이전에 강력했던 TV라는 미디어가 이제 영향이 감소하면서 디지털 그리고 모바일 쪽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시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하고 이제 모바일의 이제 활성화 시간을 보면은 이 차이를 좀 극명하게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하는 시간 이후에만 활성화 지표를 많이 보이는데 모바일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점심이든 그 일을 하고 있든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거의 고르게 높은 활성화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이용자는 어떤 특정 시간에만 뭔가 모바일이라는 미디어 자체가 특정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의 그 다음 적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람들이 VR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바일이라는 미디어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적은 이제 수면 시간이라고 할 만큼 지금 모바일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모바일 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미디어 커머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위팩토리나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제 모바일 단독 미디어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로아스는 이제 2000%를 좀 우습게 볼 정도로 높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미디어의 소비 트렌드가 이제 TV 쪽이 아니고 모바일과 그리고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온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 시장 데이터를 봐도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TV 쪽은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약간 감소를 하고 있고 뭐 케이블도 감소, 뭐 인쇄도 감소, 인터넷은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모바일만 매년 한 두세 배, 뭐 20% 30%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전에 모바일 퍼스트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세 자체가 이제 마케팅에서 모바일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미디어로 떠오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라디오 광고 하면은 이제 그 왜 해야 되지? 뭔가 해야 되지? 영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TV가 조금씩 그 역할을 좀 담당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미디어를 하든지 가장 첫 번째로 디지털이나 모바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이제 일상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이프 자체는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진 스케이프인데요. 요게 이제 업계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스케이프에 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테크 관련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뭐 광고주에서 이제 퍼블리셔 사이드에 갈 때 광고 효율 높이는 뭐 DSP나 뭐 매체 수익화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SSP나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도 하나 꼽자면 이런 플레이어들이 모두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에듀테크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데이터 중에서 에듀테크에서 어떻게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데이터 마케팅 시대에서 이제 유저 행동이 추적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 좀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포스 어쿠지션하고 포스 데모그래피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 어쿠지션은 이제 조금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고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냐, 리치가 많이 되냐 이런 측면을 계속 봤다면, 현재는 이제 테크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노출 클릭 이후에 실제로 유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 구매까지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 점이 시작되면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도대체 우리 사이트에 도대체 얼마나 유입이 됐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됐고, 그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의 구매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제는 핵심이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포스트 데모그래피까지 정보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오디언스 데이터를 활용하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20대 여성인지 이 사람 서울에 사는지 사실 이 정도 정보의 관점에서 마케팅을 했다면, 현재는 이 데모그래픽 정보를 넘어가지고 오디언스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는 뭐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검색할 것 같은 사람들의 타겟팅을 했다면, 현재는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검색한 사람, 그리고 패션 뭐 앱에서 결제를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한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약간 인구 통계학적인 약간 정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중요했다면, 현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퀴지션 이유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시작할 때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정적인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한다는 게 이제 좀 현재의 지금 마케팅 방법론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포스트 어퀴지션 그리고 포스트 데모그래픽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항목들은 이제 모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라는 용어에 다 축약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제 에코 마케팅의 박효영 이사님과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최승우 기자님이 좀 더 많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정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섹션의 대주제는 최적의 시너지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이 시대의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떠한 시너지를 통해서 발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보신 광고이실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광고 캠페인입니다. 벤츠는 앞선 성능,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차라는 것을 바로 레프트 브레인 그리고 라이트 브레인을 통해서 표현한 광고죠. 저희가 도입부에 이 광고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가 이 광고 캠페인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자네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네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영역은 자네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영역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퍼널의 끝자락에 있는 전환 최적화에 대한 마케팅이다라고 혹시 정의하고 계신가요?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부작용일까요? 최근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마케터분들도 좀 느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한 가지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경계해야 할 대상은 미디어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단기 성과가 좋은 특정 미디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만 의존하려고 하는 사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단기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디어 중심의 사고는 몇 가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 특히나 국내 실정에서는 이런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미 캠페인 성과가 증명이 됐던 리타겟팅 캠페인을 제외하고 미디어에서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커스텀된 타겟팅이라고 했던 캠페인들이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데모나 연령대별 기본적인 타겟팅을 적용했었던 캠페인보다 좋지 않은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미디어에서 관심사별로 이런 구매 대상들, 타겟 집단들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구매 시점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되는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계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사 보려고 광고를 클릭했는데 무분별하게 나오는 광고 때문에 창을 닫았던 기억들.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이 국내 온라인 종합 일간지 약 40개의 이 광고 지면에 대한 광고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한 광고 지면에 27.3개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내 퍼포먼스 미디어 채널에서 이런 언론사 지면들은 상당히 중요한 광고 지면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무분별한 광고 노출로 인해서 광고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지고 클릭률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계입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은 SNS 미디어 채널이죠. 네. 뭐 특정 미디어 SNS 미디어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전 SNS 채널에 대한 이용자 수, 사용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과거에는 로그인 기반의 가장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역시도 개인 정보 유출, 그리고 최근에 넘쳐나는 광고 이런 상업성에 대한 글들로 인해서 실제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한계입니다. 이제 최근에 소비자들이 광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창을 오늘 말고 열지 않겠습니다. 5초 스킵. 근데 현재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우리가 광고하는 방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이런 타겟팅 그다음에 배너 광고 중심에서 브랜드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를 보지 않는 시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한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하는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방식은 이제 곧 한계점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한계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저희는 잔해와 운해의 시너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퍼포먼스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딩과 퍼포먼스에 대한 통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 기획,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미디어 운영까지. 이 디지털 마케팅 전 영역을 바로 퍼포먼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탑, 미들, 바텀 각 퍼널 단계별로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위한 캠페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선 이 시대의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잔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런 소비자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최적의 커스터머 전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앞서 이런 소비자 인사이트와 다양한 커스터머 전이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I've had my ups and downs, my fair share of bumpy roads and heavy winds. That's what made me what I am today. Now I stand here before you. What you see is a body crafted to perfection. A pair of legs engineered to defy the laws of physics. And a mindset to master the most epic of splits. Who can say where the road goes, where the day flows, only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캠페인이실 거예요. 예, 볼보트럭에서 진행했던 에픽, 그다음 스플릿 캠페인입니다. 에픽 높은 곳에서
다리를 찢다 라는 의미죠. 저희가 이 캠페인, 이 캠페인은 실제 2013년에 진행된 어떻게 보면 고전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 캠페인을 다시 꺼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캠페인이 잔해와 운해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상당히 치밀한 퍼포먼스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트럭이라는 제품, 절대 디지털 마케팅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트럭이라는 B2B 제품을 디지털에서 어떻게 성공시킨 것일까? 자, 이 캠페인에서 잔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세분화된 인사이트를 도출해냈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광고, 기존의 다른 마케팅들도 실제로 소비자 분석들은 다 해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타겟의 표본 집단을 페르소나로 규정을 하고 그 페르소나의 평균된 성향 그리고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 관점에서에 대한 소비자 분석 관점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 트럭은 이것을 트럭의 운전사, 가족, 바이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세분화된 소비자 인사이트를 도출했고 그것들을 바로 콘텐츠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커스터머 전위를 좀 체계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콘텐츠 전략과 그 다음에 캠페인 구조 설계 전략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캠페인 전략은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전략들,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적인 캠페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스토리로 잘게 쪼개서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맞게끔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구사했고요. 그리고 Always On 전략, 실제로 탑, 미들, 바텀 각 채널별로 해서 이런 대자 캠페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캠페인들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고객의 여정을 촘촘하게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추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이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럭 운전사들은 본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애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사이트는 뭐냐면 트럭 운전자들은 이런 무거운 스티어링으로 인해서 후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사이트로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에픽 스플릿 캠페인입니다. 장클로드 반담이 나오고 엔야의 그 언니타임이라는 BGM이 깔리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차가 후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인사이트는 새로 나온 신형 볼보 트럭이 손가락으로 핸들을 돌릴 만큼 상당히 가볍고 정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캠페인은 바로 햄스터 스턴이라는 캠페인입니다. 햄스터에게 당근을 주면서 트럭 핸들을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해서 이 절벽들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탑 퍼널에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다면 미드 퍼널에서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다음 영상을 보시죠. Volvo Trucks is now launching the next generation of heavy-duty vehicles, the new FH series, containing a number of world-first innovations. 미드 퍼널에서에 대한 영상 콘텐츠, 물론 이 부분도 한 1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요소를 쭉 보시면 앞서 탑 퍼널에서 보여줬던 콘텐츠와 다르게 서사적이거나 흥미 유발하는 요소들이 싹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탑퍼널을 통해서 반응했던 고객 대상으로 이제는 실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작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서 탑 오브 퍼널에서 진행했었던 1억회 이상의 조회수가 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드 오브 퍼널에서 진행했었던 콘텐츠 이후에 이 바텀 퍼널에서는 어떤 콘텐츠들이 진행됐을까? 영상을 보시죠. As technology becomes more and more advanced, the possibilities to provide active safety systems that save more lives increases. The definition of active safety is systems that use an understanding of the state of the vehicle to both avoid and mitigate. 요 상단에 아마 초가 들어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60초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의 1분짜리 영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탑 그리고 미들 퍼널에서 반응했던 고객들이 이제 버텀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2단계 고객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고객일 겁니다. 어떻게든 볼보 트럭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고객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분의 답을 볼보는 실제로 볼보 구매자나 이 트럭 바이어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서
해답을 얻고 그것을 컨텐츠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One Minute About이라는 컨텐츠를 약 20편에서 30편 정도 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 고객의 리드가 발생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딜러와 연결되는 그래서 세일즈까지 유도하는 이런 컨텐츠 전략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에픽 스플릿 이 바이럴 영상은 약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800만회 이상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보도 채널에 약 2만 회 이상 보도가 되면서 실제 하나 기준으로 1,900억 이상의 홍보 효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실제 2010년에 2,650크로나의 매출이 이 캠페인이 진행됐었던 2013년에는 약 3,240억크로나로 증가가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개 2013년에 진행했던 고전 캠페인이지만 실제 앞으로 이 시대의 퍼포먼스 마케팅이 진행돼야 될 이런 방향을 시사했던 상당히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볼보트럭과 유사한 국내 캠페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프랑크푸르트 타피 캠페인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여기저기 구석구석 지난 1년간의 여행의 흔적들을 모았더니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몰랐던 프랑크푸르트, 가장 인기 있는 프랑크푸르트. 220만 개 빅데이터에서 아시아나가 픽하고 픽하고 픽한 프랑크푸르트 탑픽. 저희가 받았던 미션은 이랬습니다. 최근에 이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해외 여행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여기에서 브랜드 렐러번스를 높여서 우리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라는 미션이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네는 또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220만 개의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를 캠페인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220만 개의 빅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었느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220만 개의 데이터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라든지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게시글 그리고 포털이나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검색 트렌드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데이터 뭐 다양한 여행 사이트 서드파티에서 수집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사와 니즈별로 해서 실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겟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된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 퍼널별로 총 30여 편의 단계별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탑 퍼널에 대한 런칭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네, 상당히 짧게 뭔가 훅 지나가죠. 예. 앞서 이 빅데이터를 쭉 뽑아봤더니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니즈별로 영상들을 다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 복원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개인의 니즈에 맞게끔 컨텐츠를 베리에이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진 애호가나 아니면 독일 여행에 관심 있는 고객이나 시도락에 관심 많은 대상으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송출하는 형태로 탑 오브 퍼널에서에 대한 런칭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 오브 퍼널에서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할로!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괜찮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만 골라칠게요. 여기는 고 오페라 극장. 예술을 사랑하는 독일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졌어요. 기원전 50년부터 이어져온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역시나 중간에서 뭐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드 오브 퍼널에서에 대한 콘텐츠의 핵심은 뭐냐? 자 앞서서 탑 오브 퍼널에서 보여줬던 영상 이후에 실제로 이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여행지에 관심이 있는 고객 대상으로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 캠페인에서는 이 VR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게 프랑크푸르트의 반나절 투어인데요. 필수 여행 코스를 실제 가보지 않더라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했었고 마이크로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인터랙티브를 적용한 그래서 간접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컨텐츠 전략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버텀 단계에서는 어떠한
독일이 자랑하는 대문호 괴테. 문학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정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봐요. 그는 황실 관료인 아버지와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수준 높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단. 네. 마지막에 이 괴테 영상. 이 컨텐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괴테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이 괴테에 대한, 예술가 괴테에 대한 발자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흔적들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텀 오브 퍼널에서는 정말 세분화된 개인화된 컨텐츠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뭐 시간 관계상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실제로 이 아시아나항공의 캠페인은 탑, 미들, 바텀 오브 펀드별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스토리텔링 되는 구조로 캠페인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2개월 정도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광고와 자발적인 확산을 통해서 약 1억 2,700만 정도의 임프레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VR 영상 같은 경우에 길이가 상당합니다. 1분 정도 넘어가는 길인데 실제로 이러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이상의 영상을 끝까지 본 조회수를 기록했고, 실제 VTR은 기존 대비 10%포인트 증가된 35% 정도가 증가되는 성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 또한 증가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 이 독일 여행과 관련된 이 항공권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전년 대비 약 11억 정도의 증가된 매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탈률 역시도 32%에서 28%로 낮아지는 이런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두 가지 캠페인의 성공 요인은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사전조사 소비자 분석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가 캠페인에 반영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러한 인사이트 기반으로 체계적인 스토리텔링과 거기에 따른 컨텐츠가 기획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바로 그것인데요. 현재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마케팅 에이전시 이런 형태들을 현재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브랜드와 퍼포먼스 컨텐츠. 하지만 이런 형태로 진행됐을 때 문제점들은 동일한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그리고 이런 수평적인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볼보트럭의 F&B 에이전시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진행했었던 저희 차이 커뮤니케이션 역시 현재 이러한 구조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앞선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통합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마케팅 목표를 일괄적인 전략 그리고 일괄적인 전략 수립 이후에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의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은 미디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통합하는 것에서 새로운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방향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선 역시도 필요합니다. 자, 잔해와 운해의 시너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고요. 디지털 시대의 퍼포먼스 마케팅에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